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현대사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게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걸 언젠간 이제 현대사 문제를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1.21 김신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무슨 소매치기 하나 잡았는데 간첩이더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진우 기자님과 함께 현대사 미스터리를 파헤쳐볼 현혜선입니다. 네, 저는 저 현혜선 선생님과 같이 그 현대사 미스터리를 같이 하게 될 강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잘 모르고 오늘 처음 미스터리를 경험해볼 김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그 현대사 속 미스터리의 퍼즐을 맞춰나갈 시간인데요. 강진욱의 현대사 미스터리 본방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우 기자님, 지난번에 네.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 예고편 방송을 하셨잖아요. 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기대감을 표현해 주셨어요.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네. 현아 씨는 네. 어떤가요? 궁금하지 않아요? 현대사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아마 얼마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우리 강진우 기자님과 함께 미스터리를 한번씩 풀어보도록 하죠. 구독자분들이 많은 기대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본인 소개와 함께 뭐 소감이랄까? 각오를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합뉴스에서 한 30년 근무하다가 올해 3월에 퇴직을 했고요. 네. 그동안 이제 뭐 북한문이 남북관계문이 이런 데 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국 현대사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현대사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뭐 회사 다닐 때였습니다만 2017년에 1983년에 일어났던 1983 범아 네네. 사건을 주제로 책을 한 건 낸 적도 있고요. 그 뒤로도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런 조작 사건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언젠간 이제 현대사 문제를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통일시대연구원에서 마침 또 이런 기회를 주시길래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래서 현대사 문제에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이 방송 프로를 사회를 진행하게 돼서 제가 네. 강진우 선생님이 쓰신 그 범아 1983 책을 구매해서 읽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정말 아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 그 다뤄주실 문제는 어떤 것들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박정희 시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시대를 반공 시대, 반공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이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럼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1.21 김신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북의 공작원들 무장 공비 31명이 네. 청와대 뒷산까지 내려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그랬다. 아, 그러다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서 지금 뭐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아, 저도 그 사건 기억나요. 저 어렸을 그렇죠. 때지만은 우리는 반공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라서 그렇죠. 김신조 사건 정말 유명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 씨는 이 사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거의 들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기 북한산 올라가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인형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인형이.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그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자세히는 몰라도 북한산에서 한번 접해보신 적은 있는 거네요. 그쵸. 네네.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때는 1968년 1월 21일이고요. 네. 그 대한 추위가 한창일 때죠. 네. 1월 20일이 대한이었는데요. 그 1월 21일 날 청와대를 들이치려고 그랬다. 뭐 이런 사건인데 북에서 이제 무장 공비들이 1월 16일 뭐 1월 17일부터 그 황해도 연산에 있는 무슨 1, 2, 4군 기지를 떠나서 네. 5박 6일에 걸쳐서 좌우지간 이렇게 그 아무도 그 발각되지 않은 상태로 네. 네. 북한산까지 침투를 해서 네. 1월 20일 날 밤에 또 이제 세검정 길로 내려와서 네. 그 청와대 뒤까지 와서 이제 사건을 벌이다가 네. 우리 경찰들한테 이제 발각이 돼서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 죽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계속 네. 뭐 이제 공비 토벌 뭐 색출 작전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러다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가면서 이제 다 소탕이 되는.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사람이 딱 살아남아서 네. 우리 이제 반공의 아이콘처럼
네, 그분이 김신조 씨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굳이 뭐 누가 알려준 바는 없으니까 예. 단지 이 사건이 왜 조작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를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 예. 우선 김신조 씨가 쓴 회고록이 있죠. 이런 게. 아, 네. 이건 94년에 나온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라는 말한다. 회고록입니다. 네. 김신조 씨는 이 책 나오기 전에 71년에도 이제 한번 회고록을 내요. 그때는 일일의 증인이라는 실록 이래서 일일의 증인이라는 책을 내는데 23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회고록을 출판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97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목사가 되고 나서 또 한번 출발을 합니다. 뭐 날지 않는 기록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요. 세 권의 그 회고록이 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내려왔는지 내용이 좀 조금씩 달라진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신 분인데 아니 자기 얘기를 쓴 건데 그쵸?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를 오방육일간의 얘기를 네. 하는 거를 조금 얘기를 달리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런 거죠. 정말 자기 얘기를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저지른 일을 그렇게 상황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바꿔서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우선 하나의 좀 의문이었고요. 네네. 그 밖에도 이제 일일 사건을 다룬 책들이 대표적인 책이 이런 책입니다. 이건 좀 이따 저기 소개해드릴 그 유튜브에도 그 등장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네. 이동욱 씨라고. 이동욱 씨는 이제 많은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는 아마 KBS 무슨 이사를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2004년인가 5년인가 무슨 이게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라는 이름으로 30권가량 나온 책 중에 한 권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68년에 일어났던 1.1 김신조 사건과 68년 말에 두 달간 진행됐던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뭐 이렇게 부르는 네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인덕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서 쓴 책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1.1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또 무슨 책이냐면 1.1 사건 당일날 김신조를 체포한 직후에 육군 방첩대 특공대장이었던 이진삼 씨가 김신조 씨와 함께 그 공비 퇴로 차단 작전을 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신조를 잡았던 무장공비를 잡았다는 육군 방첩대 특공대장이 그 생포한 사람을 데리고 그 즉시로 공비 퇴로 차단 작전을 나갔다고 한다는 얘기부터가 좀 이상한 얘기예요. 예, 바로요. 곧바로 잡히자마자. 참지간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쭉 읽으면서 이 사건도 뭐가 정말 이상하다. 뭔가 조작의 냄새가 난다라고 좀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건 작년 2022년인가요? 나온 책인데요. 여기 나와 계신 분은 이제 강인덕 씨라고요. 네. 그 김대중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냅니다. 그런데 네. 1.1 사건 당시에는 중앙정보부 북한정보국 북한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그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국정원 같은 기관 중앙정보부가 네, 전신인 네네. 거죠. 국정원의 전신. 근데 이런 책을 이제 쓰면서 여기 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김신조 사건을 자기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들어봤더니 네. 67년 1월 달에 무슨 소매치기 하나를 잡았는데 간첩이더라. 근데 그 간첩이 하는 역할이 무슨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주민증과 도민증을 훔쳐오라는 밀명을 받고 내려온 간첩이더라. 아, 소매치기네요? 소매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소매치기 네. 잡아서 간첩으로 만든 조작으로 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뭐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소매치기 간첩이 1월 달에 왜 내려왔는지를 고민해 보니까 아 북쪽에서 이제는 1월 달에 간첩들을 무장 간첩들을 내려보낸 모양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직보도 했다 이런 얘기를 여기 이 책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네. 천공보다 더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 분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 한 건의 사건을 가지고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북쪽에서 무슨 뭐 무장 게릴라가 내려오려고 하는 정보가 뭐 입수됐다고 하려면 네.
무슨 통신감 통신을 감청했다든가. 그렇죠. 아니 북쪽에서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내려와서 알려줬다든가. 무슨 정보를 이렇게 입수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 간첩인지 아닌지도 모를 간첩이라고 하는 소매치기를 하나 잡았더니 네. 간첩이었는데 도민증 주민증만 훔쳐오라는 밀명을 받고 내려온 네. 걸 보고 특히나 1월달에 눈이 하얗게 쌓인 그 상태에서 발자국을 남기면서 내려온 걸 보니 그렇죠. 몸 숨기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네. 동계 작전이 시작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했다.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직보도 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2 사건을 자기가 예측을 했다. 직보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각하 내년 정초에 내년이면 1968년입니다. 정초는 1월 30일이에요. 설날 얘기할 때. 정초에 북한 게릴라들이 대량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라고 각하 인민정쟁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냈다는 그 차트에 올려서 그걸 밑줄 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박 대통령이 그걸 듣고 나서 아 그래? 그건 민민전쟁이 시작되겠군. 그럼 전군 사령관 다 모여. 또 이렇게 해서 다 또 비상치안회의를 또 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비상치안회의가 열리고 나서 보름 뒤에 1.2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저로서는. 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걸 보면 1.2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북에서 내려온 공비들에 의해서 당한 사건이 아니고 남측에서 미리미리 준비한 치밀하게 짠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닌가. 네네. 이렇게 이제 의심이 일단은 의심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나 씨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과연 그 당시에 진짜 이거는 남파 공작원, 북한 공작원들이 내려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은 강진우 기자님 말마다로 조작된 사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너무 신기한 노릇인데요. 어떻게 잡았는데 소매치기가 네, 간첩이고 네. 그 간첩 한 명을 보고 네. 언제 또 다시 내려올 거다. 단한 번 사건으로 딱 1년에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래서 예. 준비를 해서 김신주 사건이 터졌다. 그거는 이게 그렇죠. 소설 같아요. 한 소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신주 사건 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구나 하겠지만 그 사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과 예측을 봤었을 때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런 거죠. 네. 또 그런 얘기들을 여기 당사자였던 사람들이 자기 회고록에서 이렇게 늘 그쵸. 아주 늘 세세하게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네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한번 좀 자세하게 좀 풀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우선 아까 네.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강인덕 장관이 강인덕 장관이 그 소매치기를 잡은 건 아니었고 서울시 경찰국에서 서울시경에서 이제 소매치기를 잡았더니 네네. 좀 수상해서 예. 뭐 이제 주민증 도민증을 훔치는 뭐 근데 사실은 그 얘기도 이제 중앙정보부 얘기고요 내막은 네. 정확히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보 분석관한테 이제 이 사람이 이 간첩에 대해서 좀 조사해 달라 그래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 소매치기 간첩 얘기가 나온 것인데 네. 실제로 저 67년 3월 11일 날 똘마니 간첩단이라는 얘기가 신문에 실립니다. 네, 세상에 이런 간첩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게요. 제가 그 네. 어디 신문에 실렸냐 동아일보인데요. 3월 11일자에 실린 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네. 3월 11일 오전 중앙정보부는 총선거의 분위기 교란 등 이때 일어난 그 모든 대간첩 사건에는 그 67년 선거 교란용이다라는 그 네. 수식어가 늘 붙어요. 네, 네. 그 왜냐하면 67년 5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대선이 있었군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달 뒤에 6월 8일 날 총선거가 또 있습니다. 예. 중요한 선거죠. 박정희 정권의 그렇죠. 연장을 위한. 네네. 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공작원들 내려보냈다는 얘기를 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선거. 북풍 작업이네요. 북풍입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선거 분위기 교란 등 임무를 띠고 난파된 똘마니 간첩단 등 3개 간첩단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발표했다. 3개 간첩단 얘기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네. 이건 뭐 70년대, 80년대에도 계속되는 얘기인데 무슨 이게 뭐 학원에서 무슨 동아리 모임 하고 있던 그 학생들 모아서 간첩단이라고 그러고 또 저쪽에 있는 어부들 몇 명 잡아서 또 간첩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한 그룹을 한 3개 정도 모아가지고 3개 간첩망, 1망 타진 이렇게 늘 발표를 해왔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간첩단 사건을 부풀리는 과정이었는데 이때도 이제 3개 간첩단 중에 하나가 똘마니 간첩단이었던 거예요. 똘마니 간첩단이라는 게 뭐냐면 네. 각종 무술과 날치기, 절도 등을 훈련받은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런 날치기 절도를 훈련받고 내려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 이름이 최봉식 한 사람은 술린 것 이광근 24 둘은 잡혔고 네. 잡히지 않은 이능석이라는 사람은 잡히지 않았고 아. 3인조 똘마니 간첩단이 내려왔다. 이래서 언제 내려왔냐면 1월 21일 날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기 그렇죠? 딱 1년 전이네요. 정확히 1년 전에 아. 67년 1월 21일 날 난파된 이후에 뭘 했냐 봤더니 신문에 실리기를 선거를 앞둔 주요 도시의 분위기를 염탐하기 위해서 환락가, 빈민가 등의 동정을 살피다가 두 명이 건거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소매치기 절도 훈련받은 이들이 간첩으로 내려와서 네. 한다는 짓이 환락가, 빈민가들을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진짜 이상하네. 그걸 굳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런 아. 소위 말해서 이제 불황하죠. 네. 불황아들을 잡아놓고 이제 간첩으로 만든 아.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112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67년에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강인덕 씨는 얘네들이 왜 내려왔을까 고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 이제 동계 겨울 작전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니 그 한 건 가지고 동계 겨울 작전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셨다고요? 그랬다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놀라우신 분이네요. 진짜. 네. 이거 없는 일인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67년 11월 25일 날 청와대를 방문해서 누구랑 갔냐면 김영욱 중앙정보부장과 둘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그래요. 이것도 참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간첩 정보가 있을 때는 대북 정보가 있을 때는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국의 북한 과장이 네. 중앙정보부장과 둘이 가서 대통령과 대통령에 직접 브리핑을 한다. 직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참 이상한 일인데요. 보고체가 다 무너진 거네. 아니 그러니까 다 걸러낸, 다 뺐다는 얘기잖아요. 순간을 다 생략한 상태에서 뭔가 일을 꾸며쓸 수 있겠다. 일을 꾸밀 수 있던 그 아. 정황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는 또 강인덕 씨만 하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당시 112 사건 관련해서 박정희 정권의 그 내부 핵심 인사들이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는 회고록을 쓴 사람이 김성은 국방장관인데요. 당시에. 당시 국방장관 회고록을 냈는데 두툼한 그 사진첩까지 낸 회고록에는 강인덕 씨 얘기가 단 한 줄도 나오질 않아요. 강인덕 씨가 대통령 만나서 그런 직보를 했고 또 이때 직보가 네. 한 번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언제 또 열리냐면 68년 1월 6일 날 원주 치안회의가 열립니다. 원주 1군사령부, 야전군사령부라고 하는 곳인데 1군사령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네. 각군 참모총장, 사령관이와 주요 지휘관들, 그 다음에 각 도지사, 각 시도 경찰청, 또 중앙정보부 주요 핵심 인사들, 그 다음에 각 지방 검사장들. 그러니까 마치 행정부 수도를 원주로 옮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다 모여서 173명이 모여서 대통령 주재로. 그러니까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책 결정자들은 그렇죠. 다 모인 거죠. 그러네요. 그런 회의에서 또 자기가 브리핑을 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 가능성을 그러니까 아니, 공작원들이 그러니까 11월 25일 날 대통령에 보고했던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네. 똑같은 내용을 다시 또 그 만남 인원들 앞에서 네. 보고했다는 얘기를 아주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김성훈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회고록에 단 한 줄도 쓰질 않아요. 적어도 이건 국방부 내에서 무슨 뭔가 어떤 작업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보부도 어느 정도 개입이 됐다든가 어떻게 준비를 했다든가 대비를 했다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평을 하면서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강인덕 씨 얘기는 단 한 줄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오로지 이제 그 각하 인민전쟁이 시작됐습니다라는 보고는 강인덕 씨만 하는 얘기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원주 치안회의까지 갔고 그 다음에 원주 치안회의까지만 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요.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1월 그 1일 그 김신조 사건 일어나기까지 보름 기간이 있는데 네. 그 보름 사이에도 숱하게 많은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원주 치안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이제 특별 지시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대간첩 작전에 만전을 기하라든가 이래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각 군, 경찰 또 치안국 이런 데서 이제 대대적인 또 준비를 하는 거죠. 1월 6일 날 원주 치안회의가 있었고 1월 12일 날
대간첩작전 중앙협의회라는 게 또 설치가 돼요. 협의회가 또 열려서 무슨 회의체가 또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대간첩작전을 이론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서울에 대간첩작전 중앙협의회를 두고 각 지방도에는 지방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정부가. 뭔가 이제 대간첩작전 이론화한다는 얘기는 아주 그 대간첩작전의 결정권을 몇몇 소수에게만 집중시킨다는 집중시키는 얘기예요. 거구나. 기관은 뭐 많이 만들어도 그러니까 여러 이제 관계기관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이 움직일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그렇게 이제 총괄할 수 해서 직원들 수 그렇죠. 있게 그렇게 이제 뭔가 작전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1월 16일 날은 5분 대기조가 편성이 됩니다. 실제로 김신조를 잡은 게 5분 대기조예요. 우리 5분 대기조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유래된 거네요. 5분 대기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대요. 뭔가 이제 작전을 만들려면 아주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치밀한 계획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정황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1월 17일 날 합동참모본부에 또 대책본부가 또 마련이 돼요. 이것도 또 간첩작전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틀 전에 이제 간첩작전 일어난다고 해서 중앙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또 국방부가 대간첩작전 대책본부를 합참에 신설키로 했다. 또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일을 새로 또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지휘체계를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소수에게 이제 인원 저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일이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일을 꾸몄다고 보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사건 나기 이틀 전이 1월 19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대간첩 대책 중앙협의회 규정을 의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의 이제 작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월 아까 이제 강인덕 씨가 11월 25일 날 대통령 독대부터 제가 그 일의 진행 경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66년 가을부터 사실상 박정희 정부는 대간첩 작전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북쪽에서 대량으로 이제 게릴라가 난파될 것이다라는 선전전을 대국민 선전전을 계속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간첩 작전을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내려온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66년 가을부터 시작되고 67년부터 아주 본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67년 얘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요. 일단 1월 17일 박정희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대간첩 장비를 현대화하여 적의 간접 침략에 대비하고 적의 어떤 기도도 이를 분수할 것이다 이제 얘기를 먼저 서두를 꺼낸 거죠. 여기서 간접 침략 얘기는 간첩 침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접 침략 얘기도 같이 씁니다. 간접 침략은 뭐냐 하면 전면전으로 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간첩들을 무장 간첩들을 뭐 후방으로 침투시키는 걸 또 간접 침략이라는 말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연두교서에서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이틀 뒤에 1월 19일 날이죠. 그 치안국장 한옥신이 바다와 산악 초소의 경비를 또 강화해서 대간첩 작전을 전개한다. 또 그러면서 간첩 루트를 완전히 봉쇄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 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당시 박정희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게 중앙정보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 중에 육군방첩대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무부 치안국이 있었습니다. 이 3대 권력기관이 전부 다 이제 대간첩 작전에 이제 뛰어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또 김영건 해군참모총장이 또 해군작전사령부를 또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반기 내내 대간첩 작전 분위기가 계속 이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신문들이 늘 사설에서 대간첩 작전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어디에서 대간첩 작전 시범 훈련이 있었다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반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6월 13일 날 김성 국방장관이 또 합참의장 임충식, 합참본부장 심응선, 합참정보국장, 또 김재규 육관구 사령관, 김재규 씨가 이때는 육관구 사령관이었어요. 육관구는 이제 수도권을 방어하는 그 사령관이요? 일종의 그 수도방위 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사령부의 전신격인데 육관구가요. 거기 사령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육군방첩대장 윤필영 씨 등등을 다 모아놓고 대간첩 작전을 논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 후에 혼란기를 틈타서 빈번히 침투하는 북계 무장간첩들에 대한 대간첩 작전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면 무조건 네, 선거 교란을 위한 북한의 무장정치. 그렇게 이미 정의를 내려버려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 그렇지,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6월 달에 누구냐, 누가 어떤 일이 중요한 사건이 있었냐면 283 부대원, 북쪽의 283 부대원 장교가 휘순을 하는 이상한 네. 일이 벌어졌다는 아, 얘기입니다. 네. 이때 283 부대가 뭐냐면 김신조 부대가 124군 부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124군 부대의 그 모체격인 게 283 부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신조 부대의 그 뭐 이게 하나의 모체가 되는 부대에 있던 장교가 67년 6월 14일 날 휘순을 했다. 네. 그래서 283 부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다 털어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게 뭘 털어놨냐 신문에 난 걸 보면요. 육군 방첩대에 의하면 북계 간첩 부대는 상좌를 두목으로 그 밑에 6개 방향 10개조를 구성을 해서 네. 5 내지 7명의 1개조가 되어서 로켓포 기관총 등 중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중무장 게릴라들이 대량으로 남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남하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다 이제 뭐 그러니까 정보를 줬던 얘기잖아요. 이런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요. 만약에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기순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막 줬단 말이에요. 네. 북한에서 이런 부대가 나서 뭐 남파 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런 정보가 이 사람 기순했다는 걸 북한 측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북조선 측에서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그 실행을 한다고요? 이분이 다 그러니까요. 정보를 줬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보가 새나갔으면 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김영재 소위라는 네. 사람이 한 얘기가 또 뭐냐면 마침 그런 얘기를 곧 시작될 그 대간첩 작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간첩 침투 방법을 바꿔서 네. 중소도시 주변에 불황민을 포섭하고 양민을 살해하고 데모를 뭐 조장을 하고 사보타지를 일으키는 등 게릴라 활동의 임무를 띤 정규군 무장 공작원을 대거 난파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이미 인민정쟁이 시작된 거죠. 네. 11월 달에 강인덕 북한 국장 북한국 과장이 대통령에 독대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네. 6월 달에 이미 인민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분위기가 이미 벌써부터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월 14일 날 김영길 소위 283 부대원 얘기가 나오고 나서 6월 21일 날에는 치안국 안에다가 대간첩 작전 사령부를 또 신설을 합니다. 한옥신 치안국장이 요즘 북계 간첩이 종래와는 달리 조 또는 부대로 편성이 돼서 기관총 등 중무기를 소지한 전투부대화 했으며 거의 배트공식의 유격전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간첩 작전 사령부를 신설의 변을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미 작전이 이미 대간첩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치안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그 신민당 야당이었는데 야당 대변, 신민당 대변인이 김대중 씨였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되시는. 이 김대중 대표님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3.15 때 마산 사건을 마산 의거를 그랬겠죠. 신문에서 마산 사건이라고 했는데 마산 사건을 공산분자의 조종으로 돌린 경찰의 정략적 전례가 있다. 지금 6월 달이었으니까 5.3 예. 대선 직후잖아요. 아, 예.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집회가 지금 성행하는 요즘에 새삼스럽게 대간첩 작전사령부는 뭐라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략적 인상을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완만하게 신문 기사에 났는데 좀 더 거칠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네. 김대중 대통령 씨라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반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치안국에서 대간첩 작전사령부가 설치됐어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 육군도 대간첩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날 6월 24일에는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담화를 발표해요. 배트공식 게릴라화된 최근의 간첩 실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요. 중무장한 조가 편성이 돼서 5단계 침투 공작을 하려 한다. 양민을 학살하고 있고 후방을 교란시키려 한다. 이런 담화를 또 발표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육군 방첩대 내무부 치안국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제 대간첩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서로 뭐 작전사령부를 만드네 대간첩 무슨 협의를 만드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수시로 신문들에서 이제 사설이 실리면서 대간첩 작전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간첩 경찰에서 치안본부가 대간첩 작전사령부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요. 7월 13일 날은 경찰에서 대간첩 유격대가 또 창설이 됩니다. 창설하겠다고 또 한옥시 치안국장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 경찰국의 특수 유격 훈련을 받은 1개 중대병력의 대간첩 유격대를 두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실리길 뭐라고 그랬냐면 이 경찰 유격대는
1966년 5월에 발족한 경찰 대공 타격대와는 따로 활동하게 되는데 뭔가 이상한 조직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특수한 조직들을. 유격대원으로 뽑힌 재향군인 중 우수한 사람은 경찰관으로 특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 김신조원 애들이 내려올 때 파주에 있는 삼봉산자락에서 나무꾼을 만나는데 나무꾼 형제 네. 사형제를 만나는데 아, 네. 그 사형제 중에 한 사람이 경찰이 됩니다. 네. 파주경찰서 보안 과장으로 정년퇴임을 하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를 이제 경찰로 특채한다는 얘기를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네. 그 이제 그때도 이제 그 나무꾼 얘기는 따로 이제 해야 되는 얘기고요.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꾸미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한 것 같단 말이죠. 네. 7월 15일날 박정희 대통령은 또 북한이 제2의 6.25를 핵착하려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닷새 뒤인 7월 21일날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또 기자회견을 합니다. 북에서 게릴라전을 시도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만나고요. 네. 또 나흘 뒤에 동아일보 사설이 또 실리죠. 북계 간첩에 중무장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공작원들이라는 거는 이제 통일 공작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비전형 장기수들이 네. 얘기를 할 때 단지 이제 남쪽에 그 친북 그 동조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내려와서 또 아니면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아니면 대동 올북한다든가 포섭자들을 이런 역할이 주였는데 이때부터는 기관총 들고 로켓포를 갖고 내려온 무장 간첩들이 내려온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된 전환점이라고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간첩의 성격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박정희 정권에서 계속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8월 달 들어서는 이런 일이 계속되는데요. 8월 1일 날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수 간첩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규황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네. 뭐 이제 난파 공작원 내려왔다가 바로 자수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내막을 알 수 없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간첩의 게릴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자수한 간첩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네.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남파 간첩들은 호신용 권총 정도의 무기만을 지녔었는데 네. 이전에는요. 최근에는 기관단총, 수류탄, 심지어 TNT 등 중무장으로 난파되어 살인, 파괴 등 행위를 하도록 지령받고 있다. 라고 폭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이건 아마 중앙정보부나 육군방집대리 이런 데 써준 각본대로 읽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튼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작원이 단지 이제 정보 수집의 공작원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 내려온다. 이 게릴라들이 내려온다. 이렇게 아, 네.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점점 이런 그 일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8월 달 들어서 이제 정일권 국무총리 주재 대간첩 대책 회의가 열리고요. 여기는 뭐 부총리도 나오고 내무장관, 국방장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대간첩 작전 중에 뭐 군인들이 전사했다는 얘기도 계속 전해지기도 네. 하고요. 근데 8월 26일 날에는 치안국 대간첩 전투경찰대 발대식이 또 열렸다는 얘기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본격적인 준비가 지금 막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네. 얘기죠. 근데 8월 30일 날에는 또 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김성훈 국방장관, 임충식 합참의장, 뭐 김기현 육군참모총장 등 같이 이제 군 수뇌부들 다 모아놓고 이런 뭐 대간첩작전 진척 상황과 군 전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치안국이나 육군방첩대나 또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서 준비하고 있던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보고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상황이 뭐 대간첩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9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의선과 경원선 선로가 폭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5월 두 차례 걸쳐서 네. 9월 5일과 9월 13일 날 두 번에 걸쳐서 경의선과 경원선 저 파주하고 문산 쪽에 있는 각각의 두 개 선에서 선로가 폭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미 다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예견됐냐면요. 철도 폭파 사건이 있고 나서 선로 폭파 사건이 있고 나서 동아일보가 9월 16일 날 사흘 뒤죠. 16일자의 동아일보 사설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이미 다 예견된 일이었다. 뒷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자수간첩 김규황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장간첩들이 대거 난파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동아일보가 다시 인용하면서 철도 시설을 파괴하고 유격대를 조직하라는 밀명을 받고 난파됐다고 진술을 했다. 이미 철도 시설 파괴하겠다고 다 이미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간첩 자수자가 네. 진술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설로 폭파 사건이 일어났다.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기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름답게 쓰진 못했지만 네. 자기들이 보기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동아일보에서 사설을 쓴 겁니다. 막 예고편에 막 터뜨려 주시네요. 거의 예고편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대로 이제 간첩이 얘기한 대로 일이 벌어져. 당하고. 네,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폭파할 거라는 예견이 있으면은 더 검문 검색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죠.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죠. 안 되고 예견을 미리,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참. 미리 간첩이 내려와서 다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알려주면 그런 일이 또 실제로 벌어지고 실제로 벌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이제 9월, 10월 거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요. 10월에 또 무슨 뭐가 벌어지냐면 대간첩 봉쇄 대책 위원회라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봉쇄대책위원회라는 건 내려오지 못하게 봉쇄해야 맞는 건데 그 봉쇄가 아니고 내려왔던 간첩을 꽁꽁 막아줘서 토끼몰이 하듯이 일망타진하는 네. 그런 봉쇄 개념의 이제 봉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아, 네. 그게 어떤 사건에 그게 김신주 사건에 적용되는 적용되는 거고요. 또 그 68년 말에 일어난 울진 삼척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토끼몰이 하듯이 언 안에 집어넣어 놓고서 그냥 다 일망타진하는 그렇게 봉쇄 작전을 일찌감치 이미 그 개념화해서 네. 작전을 이미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4일에는 대간첩대책위원회 규정 대통령령이 공포가 됩니다. 이제 정말 뭔가 이제 일이 막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11월 2일에는 또 해상 방위전단이 창설되고요. 11월 14일에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정일공 국무총리 주재로 대간첩 작전 협의회가 열렸는데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동기에 예상되는 북괴 간첩의 월남 계획에 대한 저지책 등을 논의했다. 라고 경향신문에 실립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7년 1월 달에 1월 20일 날 내려왔다는 한겨울에 내려왔다는 네. 소매 그 양 똘마니 간첩단. 똘마니 간첩단.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강인덕 북한 과장 중앙정보 북한 과장이 동계 작전을 예상했다는. 네. 바로 그 얘기가 11월 14일에 이미 동기에 예상되는 북괴 간첩의 월남 계획이 이미 정일권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미 이제 동기에 뭔가 작전이 벌어지게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참 이상한 일인 거죠. 그랬는데 이때 이제 강인덕 씨 얘기는 자기는 11월 25일 날 대통령 독대 그 보고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11월 14일 정일권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동기 간첩에 대한 월남 계획에 대한 저지책을 논의했는데 그로부터 열 하루 뒤에 자기가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독대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네. 이것도 이상한 정황인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작전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에서 뭔가 대량으로 게릴라들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중앙정부 북한에서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아무튼 강인덕 씨가 이제 그렇게 보고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로 들어가서 한 달쯤 뒤네요. 12월 27일 날 대간첩 기동 타격대가 또 설치가 됩니다. 뭔가 이제 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조가 이제 막 편성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일단 이제 12월 27일 김성 국방장관이 네. 내년도에 예상되는 북괴의 대규모 도발 행위에 대비 네. 육군 전 예비사단의 대대 규모의 기동 타격 부대를 설치하고 대간첩 작전만 전담시키도록 하겠다. 이 뭔가 이제 정말 이제 작전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뭐 68년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주 비상 치안회의 대통령지 치안회의가 네. 열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또 5분 대규조가 편성이 되고 네. 뭐 대간첩 작전 무슨 중앙협의회 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네. 작전을 일어나고 소수한테 이제 권한을 집중시키는 과정들이 네.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김신주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네. 네, 그렇게 이제 112 사건이 그 이제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네. 이틀 뒤에 이제 뭐 하루 이틀 뒤인데요. 신문마다 뭐라고 쓰냐면 이제 잔인한 무장공비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대남 침투 공작이 이제 뭐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게릴라전이요. 게릴라전이. 근데 게릴라전은 이미 67년 중반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게 없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다 자기들이 다 예시해왔고 네. 이미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네. 예측했고 네네. 그랬던 사건이 벌어지고 났더니 또 역시 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사건이 벌어졌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 비슷하게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언해놓고 그대로 이제 실현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튼 1, 2사건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요. 아무튼 갑자기 닥친 당한 사건이 아니고 네. 최소 1년 전부터 네. 충분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깊이 있게 준비한 치밀하게 준비한 사건으로 보인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1.21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66년부터 67년까지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스케줄을 짜서 만들어진 일이고 또 예측을 했고 예측대로 이루어진 네. 그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에 네. 대해서 일단 오늘 대화를 나눠봤고요. 그 이후에 세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